인천시 교육청이 원거리 통학 문제를 일으켰던 학교군을 개정합니다. 현재 인천시의회 상임위에선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인데요.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3개였던 학교군이 6개 학교군으로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고교 학교군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신도시 지역에서 원거리 통학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인천시 교육청이 개정에 나선 겁니다. 먼저 5개구로 묶여있던 1학교군에서 남동구와 연수구가 3, 4학교군으로 분리됩니다. 2학교군인 부평구와 계양구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3학교군인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개정안이 29일에 진행하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로 편성됐던 인천 고교학군이 17년 만에 6개로 조정됩니다.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은 2006년 현행 3개 학교군 편성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고등학교 배정 지역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먼 거리 통학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기존과 변경이 없는 부평과 계양이 포함된 이 학군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분리 개편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유지됐던 겁니다. 현행 유지를 안으로 완료시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현행 유지를 하게 되기까지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야 되고, 그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시라니까요. 인천시 교육청은 연구 용역과 설문조사, 학부모, 학생들과 소통 간담회를 통해 학교군을 조정한 만큼 개정안이 29일에 진행되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교군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